안녕하세요. 김달진과 한국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이 작가와 함께는 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 5월 중순도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요, 우리 당님 이종우 선생님, 1916년생, 2003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21년이 됐고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916년이라는 게 우리 미술사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1916년생이 의외로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섭, 유영국, 최영림, 황유엽, 손흥성, 이종무, 이렇게 정말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1916년생,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독특한 그런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16년 같으면 벌써 우리 얘기한 뭐 100년 이상 전에 태어나셨던 그런 작가이죠. 이종무 선생님을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거는, 이종무 선생님 우리가 뭐 황토색의 작가 칼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분이 어떤 사실적인 이런 작품을 그려왔지만 중간에는 약간 비구상적인 또 약간 추상적인 이런 작업을 했지만 결국 다시 구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풍경 또 인물을 주조로 한 이런 황갈색, 황토색 이 칼라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97년 그 고향인 충남 아산에 당림미술관이라는 것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경렬 그분의 자제분이 관장으로 그 당림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그 서울 아트 가이드에 한 달에 한 명씩 소개하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아카이브 목록에 이번 달이 106번째인데 이종무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종무 선생님을 조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 망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종무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종무 선생님 어떤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일찍이 국전에 관련이 됐었었고요. 58년도 7회 국전에서 특선을 했는데 그 선생님의 특선 작품이 자화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8년 10월 16일 이 서울신문에 이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완전한 도판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전에서 특선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우리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또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상은 이런 거를 전쟁이 지나간 도시에서 1950년도에 이런 거를 그렸습니다. 초기 선생님과 어떤 관련된 기사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이 누드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 선데이 서울의 선데이 갤러리에 그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나부 반신상에서 소개했는데 이게 1954년도에 선생님의 그 누드 그림입니다. 70년대에 주광경영의 나의 신작이라고 소개했었을 때의 그런 풍경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50년대부터 비교적 개인전을 자주 가진 그런 작가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난 선생님 개인전 관련 기사, 이게 70년대 누드. 75년도에 7회 개인전, 76년에 8회 개인전,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속적인 개인전 이게 많이 이루어졌죠. 1976년 뭐 11월 주부 생활에 소개됐던 선생님의 어떤 단풍을 그린 이런 풍경이고요.
풍경 뚝판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한때는 선생님 호가 당님이거든요. 당님 미술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당시 당님 미술학원이 자료를 보면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 상간에 당님 미술학원이 있었고 원장 이종무 이런 것들이 또 도판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홍의 여인 해가지고 여인의 좌상인데요. 선생님 인물 중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이런 작품입니다. 1978년도 홍의 여인 60호 이 그림이요. 또 선생님은 이렇게 작품만 하신 게 아니라 미술 어떤 단체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81년도에 한국미술협회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조선일보는 일부 미술인에 편중하지 않고 회원 모두의 협회가 되기를 노력하겠다. 미술관 건립 노력하겠다. 이 당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미술관 건립을 위한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을 때인데요. 그런 이야기. 동아일보에 보면은 조용히 치료를 했는데 뜻밖의 경합이 붙어서 미협 이사장 선출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당면 문제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이 이야기를 미협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선생님은 예술원 회원이기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밑에 이 바다 해경도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전에 출품했었던 이런 작품들. 근데 여기 마침 진우회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84년도 써나랑에서 했었는데 그 진우회가 그 동갑내기 화가들의 모임이 진우회라고 해서 그때 가졌던 그런 또 특별한 단체였었죠. 85년도 그 스포츠 서울 인터뷰를 보면은요, 그 창작의 현장에서 소박한 못에 끌려 화필이 저절로 자연의 오묘한 조형화 50년 이종무 선생님의 그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추상을 그리다가 추상 외도 10년 만에 다시 구상으로 돌아왔다. 고의전 권유안일만 내년쯤에 이제 전시를 열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86년에 네, 고의 기념전시에 가는 이종무 화백 창작세계를 건강하게 해줘 아직도 강단에 있다. 50년 화력 구상화 외골 황갈색 보면 인간의 온정을 느껴. 그래서 선생님을 황갈색 황토색의 작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이제 여러 곳 매체에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이거는 86년도 선데이 서울에 났었던 선생님의 그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고요. 1990년도 주간 여성의 미의 산실이라고 또 거기에 선생님의 어떤 인터뷰 기사 꾸준히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들은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네, 2000년도 일간 스포츠에 그 아산 당림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드님 지금 이경열 관장이죠. 숲속 사이 화가 부자의 정 솔솔 아버지 이종무 화백 모시기 위해 세속의 삶 명예를 훌륭 이경렬 씨의 삶에서 풍경이 있는 삶에서 당림 미술관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이런 또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대전일보 네, 나의 근작 대표작에서 서양화가 당림 이종무 화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화폭 가득한 황토빛. 아, 자연, 인간미 담긴 관조의 불길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충청의 자연. 즐거움이 바로 예술의 진서입니다. 선생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이 한때 그 제호를 대한매일로 이렇게 고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서울신문으로 신문 제호가 바뀌었죠. 2003년도에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대한매일 초대로 이종무 화백 해고전 그 프레스센터 신문회관에 있는 서울갤러리에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큰 해고전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2003년에 안타깝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의 작품 100점이 고려대학교에 기증이 됐습니다. 미망인 홍정희 씨 등 유족이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작품을 다량으로 기증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2013년에 네, 그 충남 천안, 또 아산이 천안하고 가깝죠. 그래서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종무 화백 해고전.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전시가 크게 열려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 당일 나왔던 행사 사진. 2016년에 그 미술세계에서 미술평론가 이경무 선생이 당님 이종무의 삶과 예술 해서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이런 전시였는데요. 이 작품이 처음에 소개했던 7회 국전에 특선했던 이종무 선생님의 자화상 칼라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또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당림 미술관에서 이종무 해고전 시대의 감각 같은 곳 다른 날의 풍경 이런 제목으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이종무 선생님을 이야기했던 거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얘기하는 어떤 황갈색, 황토색 이 거를 주조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쭉 이끌어 왔고요. 또 이종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 후배 화가죠. 김정 선생님이 그 서울 아트 가이드에 미술인 추억이라고 해서 그 시리즈로 쭉 연재를 했는데 이종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후배 작가가 썼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함과 차가움을 다 갖춘 충청도 양반이다. 평소 구수한 농담도 잘하시며 유머 감각이 풍부한 충남 아산의 양반 기진 분이다. 정도를 벗어난 불의를 보면 날카롭게 지적하며 바로잡는 선과학이 분명하시다. 평소 바른 소리를 거리낌없이 하시는 차가운 성격이지만 어린 제자에게 부모 같은 정성으로 사랑하며 북돋워 주시는 그런 온정을 느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종무 선생님은 50년대부터 일찍이 개인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여주는 1962년도 국립도서관화랑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도판이 이렇게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보여졌는데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 작품은 어떤 반구상 이런 양식의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도 가을과 여심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때는 이런 반구상적인 작품을 했다. 6회가 73년도 미도파 화랑
서 했었을 때 그런 자료고요. 또 76년에 미술회관에서 거의 큰 규모로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작품집이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78년도 신세계 백화점의 신세계 미술관, 83년도 경복궁역 근처에 진화량에서 이종무 유화전 했었을 때 이런 자료고요. 산을 주제로 하는 풍경. 네. 86년에 선생님이 1916년생인데 고위기념전을 86년에 선화량에서 했었을 때 자료고요. 당시 선생님은 뭐 구작에서부터 여러 작품을 풍경까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이어서 87년에 청작미술관, 지금 청작화랑이죠. 거기에서도 선생님의 이런 전시가 열렸고요. 강남에 있었던 영동화랑에서 91년도 시원한 바다에 대한 그림. 94년도 선생님 전시, 이거는 영동 예맥화랑.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선생님이 개인전을 꾸준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2016년에 열렸던 이종무 화백 회고전. 두툼하게.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 선생님의 자화상이죠. 네, 선생님의 작품집은 가장 광범위하게 엮어진 이종무 선생님 화집. 이번에 그 미술 저널이라는 곳에서 선생님의 그 화집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